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과 주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얻어야만 할 가장 최상의 것인지요. 다만 아직까지도 육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여 내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 범하는 죄도 있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범죄하고 많은 쓰러지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인도하여 주시어서 육의 생각과 정욕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보증되어지는 약속의 길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의 생활이 그 믿음의 생활의 끝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구마쿠라 성도가 금요일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구마쿠라 상은 26년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간증하던 그 내용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자신의 길을 찾은 지금 이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의 희망을 느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치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일본에서 제일 어렵다고 여겨지는 국가시험도 다 통과하고 그렇지만 그때의 기쁨은 일순간이었고
그것이 지나면 또그 다음에 또 다시 도전해야 하고, 하나가 끝났다 생각하면 다시 또 도전해야 할 일이 생기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손에 넣어도 금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금세 허무해지고, 다시 또 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진실로, 예, 너무나 피곤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희망이란 게 무엇인지를 겨우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고 난 뒤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이 삶의 보람을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요, 믿음의 본질.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잘못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희망과 소망과 바른 삶을 몇십 년이나 먼 길을 돌고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은 전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받았을 때에 복음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이 계획이 있는 것이 진실로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며 은혜이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도 죽을 때까지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 멸망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하나님을 접촉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지만 마치 이것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획을 세우고 살지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고 난 뒤, 즉 요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개인의 삶이 무덤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자신의 인생의 여러 많은 계획을 이것저것 세우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20년 전으로 끝나버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의 본질적인 인생을 볼 때, 이 육신의 120년이라는 삶은 정말 한순간에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인생의 삶의 길이는 한번 태어나면 영원토록 그 영혼이 계속되어집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할게 무엇인가? 얼마나 이 길이 우리에게 축복인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예를 들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말기암이다라는 진단을 받았답시다. 이제 余命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러니 이제 삶의 마지막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머릿속이 새하얘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안 그래요 라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막상 그런 순간에 자기가 그런 순간을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강함이 순간 녹아버립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러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돼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평소 때는 우리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막상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그 죽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육신의 삶은 마치 모내기판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모내기판에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씨가 잠깐 자란 연약한 새, 싹 같은 그러한 삶이 육신의 120년 정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팥을, 콩을, 혹은 모를 심고 뿌리고 하면은 뭐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짜 밭에 모내기판에서 싹이 나면 그것을 진짜 밭으로 옮겨 심습니다. 그게 바로 본격적인 재배가 되지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바로 그 기간이 우리가 육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면 그때야말로 인생의 진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 요람 단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요람 안에 눕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람 안에 눕혀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120년이라는 육신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요람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대로 온전한 내 인생을 아직 보지 못했고, 아직 누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우리가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역사 가운데에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 한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사망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셨죠. 죄가 있는 자는 심판당하여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함께 던져지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사 가운데에서 믿는 자 혹은 믿지 않는 자 앞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본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이외에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떠한 과학이라도 어떠한 신이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믿는 자의 앞에서도 믿지 않는 자의 앞에서도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후의 삶이야말로 본격적인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 사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은 이 죽어도 사는 사람이 죽어도 우리를 부활하여 부활하게 해주시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도 그런 능력이 없는데 사망과 생명과 부활을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자, 이것을 들었건 혹은 보았건 혹은 확인했건 혹은 보지 않았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온 이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된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듣게 된 것만으로 진실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모든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통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안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마다상이 2주 전에 어머니를 천국에 보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불 속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가 막상 죽었는데 만일 불신자여서 불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일매일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왕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위하며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모든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안도되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제 부모가 저의 중보 기도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천국으로 갔을 때 저는 얼마나 제가 지고 있었던 짐이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 되어 저를 억눌렀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금 너무나도 가벼운 기분으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가 천국으로 갔으니까. 안도하셨습니까? 혹은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셨습니까? 하마다상. 물론 육의 생각으로는 육신으로는 슬픕니다. 우리에겐 정이 있으니까요. 부모가 남겨준 추억이 있고 그 온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물론 슬픔도 느끼고요. 그리움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실은요. 그렇지만 진짜는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얼마나 안도되어지는 이야기인지요. 가장 큰 부모를 향한 효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모를 향한 효도, 또한 부모가 가장 또그 아이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남편이건 부인이건 혹은 나의 부모이건 자녀이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더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의미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아직 확실하게 그 의미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믿으셔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여셔서, 먼저 사랑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본질은 인생의 삶의 본질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본질적인 면에서 승리하면요, 정말 최고의 성공을 한 자가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것을 잃었고 죽을 때까지 노숙자라도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기암으로 고통받았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는 평행선을 달렸다면은 그것은 정말 그 삶은 가장 비참한 최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만큼은 어떠한 상황, 형편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게 깨닫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비유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1번 방에 보시면은 그 천장에 붙어 있는 서랍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서랍장에 대롱대롱 제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천장에 붙어 있는 서랍장에 그 조그만 틈에 손톱으로 이렇게 걸고는 정말로 힘껏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한 손으로 그 서랍장의 문을 열었더니 그 서랍장 속 안은 캄캄한 흑암이었는데요. 그 흑암 속에 목이 잘려나간 마네킹이 흔들흔들 비틀비틀하더니 제가 붙잡고 있는 곳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제 나름대로는 내 인생의 성공을 거두면서 달려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예수님이 없었던 나의 인생은 목이 잘려나간 마네킹과 같이 생명 없는 허무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데 그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온 곳에는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흑암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인데 우리 그때 다녔던 교회의 성도들은 천정이 있어도 천장과는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 가운데 그들이 모여 앉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시에 저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죽어도 친구는 될수 없을 정도로 사는 삶의 레벨이 틀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아마 제가 육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상대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꿈을 꾸었을 때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저는 교만했었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령 나를 바위에 놓아둔다 할지라도 나는 바위에 뿌리를 깊게 박고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바위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려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제 능력으로 그렇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일본에 와서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목이 잘려나간 마네킹을 구하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없이 내 나름대로 살아온 길은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길이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겨우 깨달은 게 이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 많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 EMC 교회 연합을 세울 때에도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매일 밤두개 이상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떻게 EMC 교회 연합을 세워야 하는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일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니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라, 순종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의 생명을 거둬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본에, 자, 예를 들어 일본인이니까 혹은 내가 선교사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선교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혹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혹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목회 현장에 있어서도 전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EMC 교회 연합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서 또 어떻게 EMC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있고 또그 계획 안에 심원석 목사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의 생명을 거둬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협박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아도 그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목숨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정말 중요한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길,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신우상,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순종하여 그것으로 인해 내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단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본질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있는 상태라면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을 하여라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다 바쳐라. 너는 손해봐라. 너는 망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라인이라 하는 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즈노 류오스케 우리 청년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보고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교회를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동생하고 목욕을 했는데 동생이 목욕탕 안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멍이 심하게 들 정도로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상처가 생겼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배드렸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처가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굉장히 동생이 아파했기 때문에 동생은 예수를 안 믿죠? 지금 이 미즈노 군은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새내기 신자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갑자기 통증이 없어졌어 라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동생이 깜짝 놀라서 멍도 없어져라, 멍도 없어져라 기도했더니 멍도 없어지더랍니다. 아니,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새내기가 이 초보 신자가 말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당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너가 믿거든? 내가 너에게 말을 두지 않았느냐?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뒤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나사로여 나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보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아니, 이미 무덤에 장사되어진 사람을 향해 죽어서 사흘이나 지난 사람을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혹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죠? 잠시 전 우리가 낭독문에서 읽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도 있었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아직 그 붕대를 그 몸에 감은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귀신이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남양특집이나 뭐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하셨을 때 아니요, 나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요? 나 죽었는데. 아, 그런 이야기나 이해 못해요. 나 죽었는데 어떻게 나보고 나오라 하세요? 나는 이해 못해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면 나사로는 아직도 무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나는 죽었어요라고, 나는 상황이 이래요, 나는 형편이 이래요, 이렇게 변명이나 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덤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리오스케 형제가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말을 하기를, 목사님,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참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자기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박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명령하실 때, 야,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걸다 버려라. 너가 가지고 있는 걸다 나에게 바쳐라. 너는 희생해라. 내가 필요하니 너의 것을 다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부족한 것을 너의 것으로 채워야겠다. 그러니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면 오히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죽음에서 나오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아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무거운 짐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지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할 수만 있거든 적당히 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쉬엄쉬엄 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의 자리라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진 않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아직 국가가, 나라가 없었을 때에, 민족은 있었으나 국가가 없었을 때 국가를 건설하고 가장 첫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뽑힌 자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가 이미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는 아니었죠? 이스라엘에는 열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열두 부족이 있었지요.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고, 그 열두 아들로부터 열두 부족이 출발했는데요. 첫째 아들부터 열두 번째 막내에 이르기까지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남에서 열 번째 아들까지는 야곱의 부인 중 레아라고 하는 정부인에게 태어난 아이였고요. 나머지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죠.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서도 두 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족의 출신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즉, 열두 부족 가운데서도, 그 부족 가운데에서도, 열두 부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린 아들, 가장 막내, 그리고 그것도 원래 첫째 부인에게 태어난 자가 아닌 둘째 부인에게 태어났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태어나면서부터의 그 신분이라는 것이 당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정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족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의 지위와 입장에서 생각하자면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대표로서 택함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는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뽑힘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이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그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될 자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그 기본이요. 먼저 왕의 제도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책을 옮겨 적어 그것을 왕의 옆에 항상 두게 하고 밤낮 없이 율법을 묵상하게 하여 말씀대로 살도록 왕에게 가르치라. 왕이 그렇게 행한다면 그 왕의 자리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것이 미친다 하셨습니다. 자, 왕의 자리에 세워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해지는 자손 대대로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밤낮없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따라갈 때 왕의 자리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진실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분으로 볼 때에는 설령 사실 사울은 왕으로 뽑힐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대체적으로는 계승을 하는 자는 장남이 아닙니까? 축복의 흐름은 그리고 왕권의 흐름도 장남이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열두 부족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막내 아들, 그것도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서부터 태어난 그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라헬이 낳은 베냐민의 출신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는 숨어 있었죠. 그렇지만 왕의 자리를 왕을 세우기에 제비를 뽑았을 때 그것이 사울에게 당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숨어 있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숨어 있었던 사울을 찾아내게 하셨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것이 내 손의 힘과 노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 그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 원수이니 저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쫓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싫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위에 세우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넌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지키는 것을 그만두고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죠. 그러했더니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거역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역의 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이며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며 그 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처럼 은혜 가운데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다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사탄의 지배 하에서 자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망에서 빠져나와 생명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죄로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죠. 나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죽어도 사는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보증되어지는 삶을 위하여서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자, 기타자와 에리상이 지금 입원 상태인데요. 지난달부터 입원하고 계신데요. 기타자와 에리상은 지지난달부터 입원을 했군요. 자궁암 말기. 수술도 할 수 없답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술도 할 수 없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 암세포가 완전히 퍼져버려서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것이 방사선 치료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방사선을 쐬고 방사선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통제 중에서도 제일 센 진통제를 말기암 환자들이 투여받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 진통제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하지요. 목사님이 새해 1월 2일이군요. 1월 2일 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딘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니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믿음의 자세를 바꾸지 않은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과 여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문안 가기 전에 무엇을 전해야 할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전하라 응답받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납득을 했습니다. 본인이 납득을 하고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 시간 문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까지 마음을 지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이분이 대량의 출혈을 했답니다. 대량의 출혈이 있었는데 그 출혈이 끝난 뒤에 출혈 후에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왔답니다. 출혈과 함께 나쁜 덩어리들이 즉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썩은 피들까지 다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통증이 사라져서 진통제를 받지 않아도 이제 통증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목사님, 의사가 확인을 해보니 암세포가 쭈그러들었답니다. 작아졌답니다, 암세포가.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한 부분들이 있었더니 문제들이 터지고 자궁암이 생겼지만 이것을 회개하였더니 자궁암이 거의 조그매졌답니다. 그리고 출혈과 함께 나쁜 덩어리들이 빠져나오고 지금은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통증이 없어졌고 실제로 의사가 확인한 결과 암세포도 작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믿노라 결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보았다면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또 잘못 길을 걸어가면 안 되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완치의 날이 멀지 않을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왕으로서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니 그가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말 설명 필요 없이 읽기만 해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면 바로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아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왕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그 왕의 자리가 길어지는 게 좋은 일입니까? 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들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영원히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마는 따먹지 말라라고 단 하나의 계명만을 주셨죠. 그단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그들은 선악과 이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졌는데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이외에 모두 주어졌던 축복도 다 날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법칙을 왜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라 바르게 가르치면 아 듣기 어렵다 듣기 어렵다고 한탄합니다. 불신앙입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듣기 어렵다. 아 오늘 말씀은 너무 무거워. 오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 아 누가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 축복에 들어가라 라는 뜻인데 아이 싫어 나는 이게 너무 싫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망하는 길을 걸어도 좋은데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자 쓰러진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일으켜 세워주려고 손을 뻗었더니 그 손을 뿌리치면서 싫어 나는 싫어 이런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귀엽습니까? 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붙잡고 고마워 하고 일어나서 순수하게 호의를 받아들이는, 그렇게 순수하게 호의를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상대방이 도와주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나는 싫다.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도 바르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사느냐? 정말 상식에도 없는 길을 실제로는 선택해서 삽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마구치 교회의 오오타 리에상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25년 전에
25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가르쳐 주는, 인도해 주는 분이 없었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해석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25년 세월을 보냈는데, 작년 야마우치 EMC 교회로 옮겨서 출석을 하기 시작하고 난뒤 다시 또 환상을 보았는데, 25년 전에 받았던 말씀,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작년에 보았던 다시 환상의 내용이 똑같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저에게 상담을 해왔는데 약 10분가량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25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25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한 뒤에, 아니,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빨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25년이나 알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해왔으니 빨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만일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했다면은 지금쯤은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왕성하게 목회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25년이라는 인생의 좋은 시기를 다 낭비하고, 그렇지만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깨달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빨리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은 산사태에 휩쓸려서 파묻힌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사태에 파묻힌 사람을 급히 서둘러서 꺼내야 합니까? 혹은 천천히 꺼내어도 좋습니까? 천천히 꺼내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아, 그래요? 내버려둬야 합니까? 산사태에 휘말린 사람은 내버려두면 됩니까? 당신 그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잠잠히 있으십시오. 샬롬, 샬롬 하겠습니까? 파묻힌 사람한테 샬롬, 샬롬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혹은 급히 서둘러서 그 산사탄에서 그 파묻힌 사람을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구출할 때 정중하게 꺼낼 수 있습니까? 삽으로 흙을 파내고, 삽으로 다 파내고, 방해물들을 빨리 다 치워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분초를 다투어서 뒤로 미루지 않고 밤이라도 철야에서라도 그 파묻힌 사람의 손과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 사람을 구출할 때까지 노력하는 게 좋습니까? 혹은, 아, 날이 저물었네. 자, 우리도 좀 쉬어야지. 밥도 먹고 내일 다시 하자. 이게 좋습니까? 이대로 좋겠습니까? 좋다면 그냥 샬롬, 그냥 파묻힌 사람한테 샬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뜨거워지질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일 보인다면 잠잠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게이 길입니다.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게이 길을 가르치고 이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밤낮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묵상하며 그대로 살기 위하여서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해 보고 맛을 본 사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해 보고 맛본 사람은, 아, 목사님, 설교가 길으니까 빨리 끝내, 아, 설교를 빨리 끝내세요. 내가 간증하고 싶어요. 목사님만 말좀 하지 마시고 나도 좀말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얼굴로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간증하느라고 바쁘죠. 흥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은 힘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평안이다, 평안이다, 샬롬이다 라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싫고 왜 거기까지 해야 하나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과연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는지 진실로 믿음으로 떠올리고 깨달으면서 죄가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시고 돌연 육신을 떠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